그러니까 이 돗자리가 4m, 9m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궁이 하나에 과연 몇 평까지를 문 선생은 따뜻하게 할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궁이 하나에 25평을 따수게 할수 있느냐. 요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그거지. 예? 이제 여러분도 교육을 하루를 했으니까 다 안목이 좀 상식이 머리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4m, 9m에 아궁이가 여기 설치한 거하고 여기 설치한 거 천지 차이단 말이야. 길이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직장을 좀 이게 힘든 하는 거하고, 거지. 제작에서 이래 설치하는 거, 단순한 말씀이죠. 천지 차이지. 자, 여기가 아궁이일 경우에는 이게 하나로 굴뚝이 저기 있어가지고 이 아궁이 하나로서 이 전체를 9m를 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뜨시게 해야 되는 거야. 에? 그런데 아궁이가 여기 있으면은 위에 주루뚝만 딱 막아버리고 양쪽으로 배연이 되게 하면은 아궁이는 하나지만 아궁이가 두 개가 된단 말이야. 하나는 절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니까 나무만 조금 더 들어가지. 그러면은 9m가 4m 50밖에 안 되는 거단 말이야. 그걸 주리뜨개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지. 안에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를 나눠 묶는단 말이야. 아궁이는 하나지만은 불이 절로도 가고 일로도 가니까 나무만 조금 더 들어가지. 여기는 나눠 묶을 수 없단 말이야, 세로 긴 방은. 근데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안에 주류뚝 그는 시설이 없이, 내 기법이 없이 아궁이 하나에 25평을 데운다? 그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야. 아, 구들자만 놓기로 하면은 뭐 100평을 못 깔겠어. 아궁이 하나에 100평을 못 깔겠냐고. 그 구들방은 작을수록 좋단 말이야. 3m, 3m. 10자방이면, 안 그러면 3m, 6m. 그 정도가 아주 적당한 것이지. 뭐 10평이네, 20평이네, 25평이네. 그거는 다 허구단 말이야. 아궁이 하나에 열량이 있고, 칼로리가 있고, 미는 속도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기법을 이용하고 아궁이 위치에 따라 이 나무 장작의 소모 양이라든지 방 따습기가 다 다른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따쓰는가, 얼마나 넓게 고루 따쓰는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열기가. 이세 가지만 충족되면은 무슨 구들이 아니라 어느 구들이라도 다 정당성을 가지고 그것이 잘 나온 구들이단 말이야. 근데 안 속으려면은 그는 주장하는 집에 가가지고 난 곳에 가 하루를 잡아, 돈을 주더라도 잡아야지 알지. 여러분 어디 구들 그 11자방이면 큰 방이요. 어때요? 어디든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잖아. 이거는 이따가 그냥 나가버리듯 더워가지고.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아궁이를 저쪽에 두고 여기다가 주류뚝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그래도 필요 없어요. 이 열기가 저 끝은 잘안 나가고, 터질 두 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이것은 못하겠네. 하나로 가니까. 저 끝에서는 조금 나눠지겠지만은, 안 되는 것이요. 이 아궁이에서 한계가 볼 있다. 때 세로 긴 방은 가장 힘든 것이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방이 방이 이렇다면 여기에 중앙에다가 아궁이 하나지만은, 주루뚝을 막아버리면 양쪽에가 배연이 되니까 절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하니까 방두 개를 나눠 먹는 게 있다면, 이는 머리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그뭐 10평 이상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구들방은 할 수가 없어. 보일러 놓는 게 나사. 그, 저, 주리뚝을 그러면 방이 이렇다면은 이만큼 여기다가 막은 거 막게 되면은 요 안에만 뜨시고 입장에는 그렇지, 안 되지, 불안해요. 안 되지. 주리뚝 그렇지. 어떻게 막으면? 주리뚝을 지금은 여기까지 여기다가 끝이라면 요렇게 요렇게 막으면 다 뜨셨는데 원래 중간에 이만큼 해가지고 요래 막힌다면은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왜 그걸 막아? 중간에를 왜 주루뚝을 막아? 그건 주루뚝이 아니야. 주루뚝은 계자리 입구에, 제 계자리로 붙어가지고 한목에만 나는 거야. 그거는 뭔 얘기인가 보군요. 이 반을 갈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조리뚝을 맞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굴뚝을 이러려면은 여기는 하나도 안 뜨시니까 안 그냥 굴뚝 나간 자리만 미미하게 아, 그쪽에도 조리뚝을 피해가 불은 가 갈 거 아니에요 연도 강하니까 여기도 안 뜨시고 여기도 안 뜨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아구역이 하나고 연도를 두 개를 뜰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부엌이 있을 여기에서 아궁이가 있을 때요. 이렇게 뗄 때 여기는 반을 갈라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쪽에는 그냥 불이 안 가도록. 안 가도 그런 방법이 있어. 예, 네. 안 가도 사. 그런 관계. 예. 네. 이제 뭐 싱크대고 뭐 이런 거 다 설치하고 하니까. 그러면 불이 안 가도 상관이 없지. 그거 좋은 예. 나도 가르쳐서 그지. 그것이 뭐냐면은. 공짜 고래요, 공짜 고래. 김, 네. 큰 방 기법이에요, 공짜, 네. 빌공짜. 아,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어제에서부터 그걸 여쭙고 싶어. 그거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공짜 고래라고 빌공짜가 왜 생겼니? 빌공짜 항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 예, 예. 그니까 이 큰 방이, 새로 긴 방이 저 다 떠시게 하려면은 미진하니까 3m 정도 잘 공간만 굳혀도 돼, 정식으로 놓고. 예. 예. 여기는 완전히 칸을 막아줘버려야 돼. 예. 불이 못 가게. 그래가 이게 모아지가지고 가는 구멍만 떨궈놓고 여기는 평고래를 놓는 거예요 말이야 평고래. 그래서는 고래가 없지. 아무 기법이 없이 그냥 높낮이 각게 구두자를 얇게 발라가지고 여기는 살은 불, 이건 죽은 불. 이거는 이용하는 불이고 요건 이제 이거 배열이다 말이야. 배열이 붕 뜨게 해가지고 그냥 미지근하게 나가라 그런 방법이지. 그게 공짜고래예요. 나도 그러니까. 집이다가 여기다 하게 되면 싱크대고 화장실이고 다 설치하게 되면 열이 안 돼, 뜨시지도 않아도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는 데만. 세우는 길방은 그런 방법도 괜찮고, 가로김방 여기의 경우에는 하정판으로 조작을 해버리면은 이 절반만 뜨겁고 절반은 미지근하단 말이야. 그 방법이 좋지. 예. 그것이 안전하지요. 불이. 그지 고열만 가게만. 근데 그거를 부엌을 여기서 아궁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없지, 중간에 이게. 중간에 있으면은 여도 못하고 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부터 여기밖에는 설치를 못하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예. 그거는 또 미는 방법이 있어.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교육을 하려면은 더워서 못하니까 이제 인터넷 그 시청 교육을 좀 낮에는 하고 저녁에 그 실습은 그 밀가리